다녀오꼬망. 선생님 오세요. 예, 내일 봐요. 안녕. 올라. 아우. 밖에 빠빠이. 유부남의 외박. 네, 오늘은 남정네셋이서 호텔 여행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. 이게 원래 록슨의 아버지께서 예약을 하신 건데 못 가게 되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 저희가 되신 가게 되었죠. 아, 예, 주인이세요? 아, 여기 주인은 저기 저 아래쪽에 있거든요. 아, 주인분 저기 계시는구나. 반가워요. 네, 오늘 묵게 될 숙소를 제공해 준 록스 씨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올라오겠습니다. 비만 안 오면 좋겠다. 아, 오겠냐고 내가. 아니, 날 저번 주에 봤을 때 월화수목 금토일이 비가 쫙이었거든. 나는 기상청을 믿지 않아. 어? 내가 믿지 않는 거 기상청 그리고 엄마의 밥 다 됐다 나와라. 절대 안 믿지. 가는데 엄마가 당근 썰고 있어. 카메라 끄고 노래 키고 이제 좀 여행 분위기 좀 내볼까요?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게. 여기 왜 다 조용히 치는데. 나는 그렇게 휴게소에 들려 떨어진 카페인 보충을 해준 뒤 다시 한참을 달려 강릉에 도착을 시작. 네, 목적지인 강릉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우리 첫 번째 음식 선택 막국수죠? 맛없긴 말고. 근데 여기 진짜 딱 찐 로컬 음식점. 와, 김치. 여기 비빔, 여기 물이에요. 물. 아니야, 여기 양이. 그러니까 양이 너무 폭탄, 많은 거 아니냐? 폭탄은 폭탄인데? 아, 이게 일반적인 숟가락 크기인데. 들어봐. 와, 이게 양이. 맛집을 아주 잘 찾아온 듯하네요. 식초로 간까지 야무지게 맞춰서 한 끼 뚝딱 해줬습니다. 뭐 이제 바다 갑니까? 가죠. 일단 이 친구 담배 좀 핀다고. 그 왜 피니? 몸을 망치는 주범. 저 친구 이미 망가질 대로 많이 망가졌어. 넌 담배 안 피는데 얼굴이 왜 그러니? 망가질 대로 이미 망가졌어. 감사합니다. 와, 이쁜데? 셋이서 사진 한번 찍죠. 그래요. 찍어달래. 그럼 찍어드릴까요? 하면 되지. 그리고 우리도 찍어주세요 하면 되지. 같이 찍어드릴까요? 아, 김치 하나 둘 셋. 아이고, 아이, 김치 하나 둘. 아이고, 하나 둘 셋. 아유, 잘 나왔습니다. 제도 한 컵만 찍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발꼬락을 스근하게 담가줘야. 와, 여기 근데 좋다. 아, 야, X처럼 안 들어갈 거야? 개찌질해. 개찌질해. 뭐야. 뭐야, 근데 좀 찼다, 찼다. 야, 너, 좀. 좀 야한데? 우, 또 시원하다. 야, 덱스 알지, 덱스. 딱 파도 올 때. 아. 아! 야, 저쪽에 놀고 있는 소녀보다 우리 되게 찌질해 보이지 않냐? 어, 아니, 뭐야? 개쿨, 개쿨 거 아니야? 뭐야? 덱스다. K 덱스셔? 나 안 잡아. 야, 나 상남자 안 잡아, 아저씨. 안 잡아. 바지 존나 끝까지 올렸는데요, 그런 거 치고. 야, 너 왜? 바도 올 때쯤에 가프레이지. 우리는 수영장 풀로 가자. 발만 닦아야 돼? 머리 감으면 안 돼? 샤워하면 안 돼? 야야야, 야, 야, 얼굴 말고 발 닦으라고. 야, 죽어버려. 죽어버려. 갔는데 어? 예약이 안 되셨네. 우리 민박하자.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? 집에 갈까? 야, 이게 몰래카메라인 거잖아. 네, 뭔가 문제가 생겨서 체크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다행히 금방 해결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만. 어? 900? 어? 아, 이번엔 방 열쇠가 말썽이네요. 아, 미시. 아.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습니다. 짜라잔짠. 자, 침대가 두 개 있고요. 샤. 우와. 뭐야? 이야. 아, 이건데? 여든 사람, 아는 사람. 아, 당기시오. 아, 잠깐만. 예, 사람이 흥분을 하니까 바보가 되어버리네요. 우와! 우와! 와, 여기 뷰가 그냥. 야, 살면서 봤던 뷰 중에 가장 훌륭한 듯 합니다. 야, 너 파리 있는 것 같아. 네? 어? 네? 아, 파리에 있는 것 같다고. 파리 있는 것 같다고요? 이제 방도 둘러봤겠다. 옷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가려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몸 펌핑하고 가야 돼. 몸 좀 풀어야지.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통만한 막국수를 완뚝 때리고 바로 수영장에 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헬스장에 왔는데. 너무 지저분한데? 이게 또 도리가 아닌 것. 아무튼 운동으로 몸을 좀 풀어준 뒤 드디어 더위를 식혀줄 수영장에 들어왔습니다만. 따뜻해. 아, 진짜? 곤란한데? 아, 아쉽네. 따뜻한데 많이? 햇빛이 뜨겁다. 야, 서봐 다들. 안 탄다면서. 야, 뭐야, 너 목. 야, 너 목 잘렸어. 좋아요. 와. 오른쪽 손 어떡하거든? 오케이. 야, 이제 사진 찍을 거야. 찍었으니까. 야, 수영 강자. 머리를 안 집어넣고 생존 수영 알려줄게. 아, 생존 수영. 여기부터 시작해.
뭐야? 어떻게 저런? 저기 들어가는 데요? 이러면 일단 반할은 산 거야. 아니, 이 정도 살았다고? 앞으로. 저런 건 죽는 거야. 자, 이제 여기서 앞으로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사는 거지 그냥. 오. 뒤에는 뭐 되게 막 아니 폼이 1도 안 나는데? 뭐 폼 안 나더라도 살았으면 된 거죠. 머리를 높여야지 뜬다 이거. 아 보니까 이렇게 따라앉지. 좀 뜬다 좀 뜬다. 너무 멋있다. 그래도 어르신의 조언 덕분에 나름 뜨는데 성공합니다. 잘세요. 일단 두고 싶네. 너무 열심히 놀아서인지 목이 말라 콜라 하나 사서 노나 먹으려 올라왔습니다. 야 기분이다. 콜라 네가 사라. 자, 콜라 가격이 많이 곤란한 것 같은데? 잠깐만, 키즈 음료로 세 개 나눠 먹을까? 근데 이게 8,800원이야? 아, 그래요? 그냥 들어가자. 아, 생각해보니 목이 별로 마르지 않은 것 같네요. 누구 한 명 죽으려고 그러면 올려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시작. 말이야. 한 명 죽이려고. 어? 라이브네. 지금 콘서트 하네 저기. 저기 라이브였다고? 어. 아 진심? 야 이건 한번 보러 가야겠다. 네, 구경해야죠 이거는, 이거는. 어디서 하는 건데? 저 건너편인가? 또랑이. 야 좀 멀어 보이는데? 가보자. 갔다 오자. 아 재밌다. 아 재밌는데? 예? 아 빨리 오라고. 우리가 거길 갈 정도였으면은 우린 살이 이미 빠졌어. 저기 오. 이제 인사들 노는 곳. 그리고 여기 가자. 우리 어. 셋이 놀면 그게 인싸지. 와 진짜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. 저기 사람 저렇게 많은데. 아니야 여기만 지나면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쫙. 그래? 자 어때 사람들. 오 안녕하세요. 네 세 명이야. 오 좋은데요? 딱 있는데? 오 괜찮은데요? 아 나온 거 한번 싹 찍어볼까? 새우랑 가자미 볼락인가 뭐야 이게? 우럭인가?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아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. 네. 네. 야 소주도 짝이 있는데. 오늘 이 새끼 버리고 그냥 2대2 미팅. 청소도 바로 지금 청소. 청소. 아 늙었다. 10대들 다 늙어서. 우리도 20대야. 야 유통기한 이제 5달 남았어. 아니야 9달. 생일 안 지났잖아. 아 17달. 먹읍시다. 아 예. 바로 돼? 바로 돼. 야 예. 네. 암이래. 어? 나도 아까 들었어. 갑상선암 1기래. 아 1기? 1기는 괜찮아. 아니 1기가 괜찮더라도. 아니 근데 진짜 그 워딩에 그게 있잖아요. 그건 맞는데 의사들은 그냥 괜찮아요? 그냥 물어봤어. 담배 뿌려도 되나? 상관 없어요? 아 근데 암이어도 오래 살 사람은 살고 암 안 걸려도 아, 이러고 어. 이러고 내일 나 가다가 트럭에 바로 쳐가지고 사망. 트럭 운전자가 사망. 아니 그러면은 그걸 뭐 하다가 나오는 거야? 경비관이 받았는데 호흡을 발견했는데 모양이 바뀌었어. 근데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네. 아니 그냥 귀찮다고 건강검진 안 봤으면은 그치 그게 안 간 거야. 안 갔는데 다행이다. 그러게 또 밤바다 한번 봐야죠. 아니 우리도 우통 벗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. 자 숙소에서도 야 이렇게 한잔합니다. 예. 어? 에이 뭐야? 아 원근감이 원근감이 그래 안돼요. 어디서? 소동하겠습니다. 에 조식 끝나기 10분 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. 그래서 식당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광속으로 음식을 퍼와 먹긴 했는데 딱 두 그릇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. 다 재밌게 즐기셨죠? 집으로 가볼까요? 갈 때 너무 신났는데 지쳤다. 그만큼 어제가 즐거우셨다는 거지. 이러나 저러나 역시 돌아오는 길이 제일 힘드네요. 아무튼 역시 집이 최고인 듯합니다.